이경 씨가 올해로 데뷔 27년 차십니다.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송클레어 분들에게는 대선배님이신데 우리 박기영 씨가 직접 송클레어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송클레어 분들은 친구분들이에요, 서로서로.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치면 거의 국내 유일한 크로스오버 밴드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각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0m 밖에서도 잘 보이는 육각형 바리톤 임경훈입니다. 콘서트에서 오페라 락커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석입니다.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베이스 이기현입니다. 옛날에 햇살 테너 안혜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같은 대구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저랑 같이 겹치는 겹치인이 많아서. 그래서 천훈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드렸죠. 제가 박기영 씨한테 연락을 드려서 누나 오늘 송클레어 분들이랑 같이 출연한다고 들었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합주를 하시고는 저한테 톡이 오셨어요. 톡이 오셔가지고 찬훈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야.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연락이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자, 우리 그 송클레어 분들도 저 앞서 소개해드린 CIK 분들처럼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좀 병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공연을 있거나 하면은 그 일정을 가는데 없는 날에 이제 피자집에 일을 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피자를 만들지는 않고 네네. 직접 썰어서 파슬리와 치즈 정도 뿌리고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사장님이 도우는 건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자세도 그렇고 너무 감이 잡혀 계시네. 예, 예. 아니, 제 자리를 배치받다 보니 네. 예. 두 미녀분 사이에 끼니까. 아, 또 그런 거 타시는구나, 네. 좀. 아. 아니, 눈도 안 마주치며. 아니, 계속 이렇게 하는데 눈을 안 보시고. 그럼 못 마주치는 거지. 아, 그렇지, 못 마주치는 거죠. 예, 예. 인사를, 눈 인사도 좀 하시고, 예, 예. 네, 지금. 아니, 어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 정도. 그 남의 이마를 봐요. 아, 긴장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기획사나 소속사,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가 따로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서 네. 어제 밤새 바느질을 막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스타일리스트라고 네. 제가 이런 악세사리들을 구매를 해서 다 달아서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스타일리스트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럼 저를 스타일리스트로 혹시 고용? 저는 스타일리스트 하기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 그래요? 아, 역시 또 우리 박기영 씨가. 송클레어는 오늘 무대가 아마 생애 최고의 무대가 될 거고요. 오늘을 필두로 해서 이분들 너무너무 바빠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많이 불러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가수분들이 쉴 틈 없이 본인의 짝꿍에 대한 어필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아, 그럼요. 오늘 이렇게 불의 명곡 출연 주위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가족분들 반응은? 나간다 하니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거짓말인 줄 알고 오늘 못 보러 오셨어요. 뭐 이렇게 다들 자식을 이렇게 안 믿으시는 왜냐면은 다른 그런 게 많잖아요. 행사 네네. 제목에 조금 뭐 인천 부의 명곡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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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어도 그런 게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정말 많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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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TV에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설마 그 불의 명곡 네. 이 불의 명곡 그러니까요. 네. 생각을 못 하셨고 전혀 생각을 매번 보시거든요. 이거. 네네 야, 우리 규석이도 저런 데 한번 나가봐야 될 텐데 말만 하시던데 진짜 나올 줄은 몰랐고 대신 동생이 그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동생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 동생은 믿었군요. 동생 객석에 지금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진짜 나와야 될 텐데. 이 오빠가 이 정도까지 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텐데 하고 이 무슨 말 좀 할 수 있어요.